까르트 산토스라는 시계인데요. 그렇죠. 산토스. 네. 시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왜죠? 가장 최초에 만들어진 손목시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최초의 손목시계예요? 네. 이 까르가? 네. 자, 그럼 이제 가격대를 살짝 높여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쵸. 사실 요 정도 한 300에서 한 7,800 정도 되는 건데 요 정도 가격대 시계 하나 갖고 있으면 뭔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이쪽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 그 보통의 남자들이 네. 처음 사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결혼. 다 허례허식이에요. 그럼. 없어져야 돼. 결혼할 때 진짜 나 예물 받은 거 진짜 다 지금 장롱 속에서 나오지도 않아. 애초에 그럼 예물을 받지를 말지 왜 받았어. 아니 그게 이 결혼은 말이죠. 당신 안 해봐서 그러는데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 그래. 아, 자 여러분들 300만 원에서 700만 원대의 시계를 혹시 갖고 계시다면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놔 주시죠. 아. 예. 아 드디어 보혜님이 움직이시네요. 아 움직입니다. 아까, 자, 야. 자 동현 씨 움직이고요. 민성 씨 움직이고요. 동빈 씨 움직이고요. 자 우리 승혁 씨도 자 거의 전 멤버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아, 케이스가 요란하죠. 네네. 예 고급져요. 자 그러면 먼저 까르트부터. 이 시계는 까르트 산토스라는 시계인데요. 그렇죠. 산토스. 네, 시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시계 중 하나입니다. 왜죠? 가장 최초에 만들어진 손목시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최초의 손목시계예요? 네. 아, 까르가? 네, 1904년에 까르트 그 창업자 패밀리의 이제 직계 후손인 루이 네. 까르띠에가 자신의 친구인 비행사 산토스 듀몽을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시계입니다. 친구를 위해 만든 시계. 네, 까르띠에 구형과 신형 제품으로 나뉘는데 네. 이제 구형 제품은 버클 쪽에 까르띠에 문양이 있고 신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구형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계속 소장만 하시다가 아버지 등치가 이제 배우 마동석 분보다 아, 되게 등치가 크시거든요. 데프콘 등치라고 하면 돼요. 제 나이 때는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거는 귀중한 거니까 그냥 너가 물려서 나중에라도 아들이나 자식을 낳으면 줘라 이래가지고 제가 물려받은 다음에 이번에 폴리싱을 해서 새 제품처럼 아, 만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찌 상태가 좋더라고. 이게 폴리싱한 네.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물려갈 시계인 거네요. 네.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이 시계를 그 다음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시계가 그러니까 소개가 됐습니다. 절대 팔 수 없는 시계예요. 자, 이게 이제 오다. 네. 이 시계는 어떻게 구입하게 되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이것도 아버지가 네. 엄청 시계를 많이 갖고 계신데. 네, 계셨네요. 시계를 좀 많이 갖고 계신데 이제 그거는 아버지가 그 결혼 기념일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선물을 해준 제품이에요. 아니, 엄마가 아빠한테요? 아니 아버님이 혹시 뭐 건물 주세요? 어떻게? 아니 뭐 그냥 볼링장 하고 계십니다. 아 볼링장 운영하고 계세요? 네네. 지방에서요?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아, 어디 뭐 한남동? 아니 그냥 면목동. 피해로? 공사 중인데? 이 오리 어떤가요? 우리 그 200만 원대에서 500만 원 사이의 가격대로 이제 시계를 주로 내보내는 네. 브랜드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좀 중요한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오리는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브랜드 역사상 단 한 번도 쿼츠 시계를 출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럼 무조건 기계식이네요. 이렇게 굉장히 자존심이 네, 강한 브랜드. 오로지 한 길로만. 이 시계를 가지고 네. 프로 다이버 워치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범용적인 다이버 워치랑 프로 다이버 워치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방수 성능이 수심 300m 이상이고 그리고 또 이 크라운 부분이 네. 이렇게 물병처럼 그 확실하게 잠글 수 있게 돼 있고요. 베젤 부분에 이렇게 네. 시간 분 단위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잠수부들이 잠수를 할 때 몇 분짜리 산소통을 메고 잠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건 다이버 워치인가요? 지금? 네, 네 이건 다이버 워치. 이 러브밴드가 또 다이버 워치라는 걸 알아주고 여기 뭐 이렇게 아직도 이게 붙어 있네요. 네. 네, 실을 벗기면은 생화기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제 처음에 붙어 있던 실을 개봉을 안 하고 그냥 착용을 해서 근데, 자연적으로.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벗기지 않기에는 이제 좀 너덜너덜한데 이제 이만하면 좀 얘를 보내줘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야 되는데 이제 벗겨도 되는데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쪽으로 갑시다. 자,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브랜드죠, 오메. 네.
오메가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제일 상징적인 시계 두 점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네. 007이 착용하는 시마스터 그리고 달나라를 갔다 온 스피드마스터. 네. 스피드마스터에서는 네. 미 항공국 그 나사 있죠? 네, 나사. 네, 나사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스누피예요. 그 스누피 에디션을 주로 좀 많이 내고요. 아, 나사를 네. 상징하는 게 스누피예요? 네. 오메가가 사실 그 올림픽에 그 모든 경기에 그 오메가 시계가 걸리잖아요. 그걸로도 사실 굉장히 큰 네.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죠. 홍보 효과도 있고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또 신뢰성도 높아지고. 예. 그리고 이 시마스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랑받는 네. 베스트이자 스테디셀러고 이 시계 지금 시마스터거든요. 그죠? 네. 이 시계는 어떻게 구입하게 되셨어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그 제재가 없잖아요. 내 돈은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써도 근데 좀 된다.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한 돈인데 이거 핸드폰도 아닌데 굉장히 비싼 건 가격인데 젊었을 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 젊었을 때 샀던 거를 잘 가지고 아껴주는 게 취미라고 생각을 해서 젊었을 때 그렇게 명분 참 했습니다. 좋다 내 돈 네. 때려박은 시계가 이제 오메가 시마 네 이제 시마스터가 되겠네요 그죠? 오메가 같은 경우는 구형 디자인에 저렇게 물결 표시가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아, 이게 구형이에요 사실 네. 구형 모델이죠 아 저게 신형엔 저렇게 표시가 안 되나요? 네, 이게? 신형에서는 그냥 깨끗한 그 다이얼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물결 있어요. 오메가 하면은 제임스 본드 생각나고 제임스 본드면 오메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은 예. 시마스터 라인 중에 오늘 이제 그 가져 나온 이제 이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아, 똑같은 시마스터 오메가요? 제 그 방금 옆에 이게 사이드 슬라이드라 예. 이게 반자동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반자동? 이 왼쪽을 이렇게 딱 아, 반자동? 이 왼쪽을 이렇게 딱 아, 이쪽을 보통 이제 오픈업을 많이 아니 근데 이 시계 케이스가 이렇게 열리는 거는 좋아. 야 007 007 뭐 한정판인가 보다. 여기 007인데요? Because you don't trust anyone. Rolex. Omega. Beautiful.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똑같은 시마 라인의 한정 라인입니다. 50주년 한정판으로 아 그러게 밑에 판도 007 007 아 여기 이제 그 빼서 보시면 예 그럼 안에 이제 물결 안에도 이거네 이 007의 전형적인 영화 시작할 적에 그 어디 총알 그거 단단단단단 아 이거 여기 안에 리미티드 에디션 예 그 우메프는 007 영화가 개봉하는 해 네. 항상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네 아 마케팅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007 one last thing for you Does it do anything? It tells the time. Yeah.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성 씨가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 아유 아, 남은 게 있어요? 게레라, 게레라. 예, 뭐 이 까레라라는 거는 예전에 그 까레라 파나메리카라는 그 랠리가 있었는데 그 랠리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렇게 이제 극한의 레이스 경기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태국 측에서 듣고 그러면 우리의 레이싱 워치를 까레라라고 이름을 붙이자 아 극한이니까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된 네. 컬렉션이고요 단연 태국 호이라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컬렉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야 사각형 예 네. 그렇죠 이, 모나코? 네 예. 모나코라는 컬렉션이에요 네. 이 시계가 나왔을 무렵 즈음에 스티브 맥퀸이라는 그 아주 전설의 스티브 맥퀸 이걸 딱 네, 차가지고 스티브 맥퀸 이 시계를 르망에서 차고 나오고 아. 자연스럽게 이제 이 시계가 그 맥퀸 시계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태그오이 시계 중에 네. 유일하게 정말로 제 취향인 시계가 다른 시계도 저 우리 이제 예, 예. 저 시계들 좀 지금 온 건 뭔가요? 론즈네요. 론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 그래요 이 제품이요. 이제 신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지금 그 제품이 이제 2015년 뉴 신상 라인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네. 뒤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최고가보다는 조금 더 밑에 등급인데. 지금 골드 케이스 들어간 게 있고 이제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라인으로 나오는 실버 제품이고요. 저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네. 논 영업 사원 같으시거든요. 혹시 무슨 관련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일을 하다가 아 진짜 논에서요? 네.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다 직원 할인가로 구매하셨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에이, 솔직해집시다. 아닙니다. 다른 브랜드보다는 이제 조금 애착이 더 많이 간다고 해야 되죠? 어, 이 모델은 그 풀 캘린더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날짜에 관련된 모든 기능이 전부 다 들어있는 시계예요. 월, 요일, 뭐 날짜, 달의 그 주기가 있어요. 네. 달의 어떤 그런 뜨고 지는 거라든지 새로운 네네. 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가 구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대단한 거지. 네네, 이게 기술력이라는 거죠. 남자의 로망이 실현된 듯한 기분이 들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에 잡히는 가격대로 볼 수 있는 300에서 700만 원대 시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렌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R01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기 계기판에서 디자인을 따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성이 높고 뭐 크로노그래프나 뭐 트루비온 같이 굉장히 복잡한 시계들도 전부 다 같이 전개하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본 소재로 시계 케이스를 만든 BR01-92번 모델은 600만원대의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봄의 메스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목해야 될 만한 시계로는 K-프랜드 쉘비 코브라 리미티드 에디션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1969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이 시계는 쉘비 코브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네이식 하의 디자인에서 그 모티브를 따서 만든 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계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탑재한 시계답게 굉장히 멋진 드라이버를 위한 시계로 볼 수 있습니다. K-프랜드 쉘비 코브라 리미티드 에디션의 가격대는 500만원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모리스 락다. 이 모리스 락다는 기계식 시계의 감성을 느끼기 좋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시계들을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컬렉션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폰토스 S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폰토스 시리즈가 갖고 있던 50m 방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서 200m 방수 성능을 탑재한 시계고요. 기계식 시계의 감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착용하기 매우 좋은 시계로 볼 수 있습니다. 모리스 라쿠아의 폰토스 S 시리즈 가격대는 400만 원대입니다.